안녕하세요. 우리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놀다 보면은 터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터널을 뭐 개나 소나 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세진이 이제 터널 들어가는 모르는 분들은 8번 발로 보시면 좋아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8번 발로. 그 다음에 여기서 꺾는 발. 안세진 12번 발. 터널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그죠? 쫙 벌려가지고 서 있다가 쫙 벌려서 들어가서 그럼 대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발이 있다. 그래서 이 터널은 안세진이 그 기초발을 알아놓으면 참 재밌어요. 이 상태에서 5번 발을 해야 돼. 5번 발. 그래야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발. 그래야 정교하게 딱 떨어진다고. 그 다음에 12번 발. 꺾는 발. 그 다음에 안세진이 7번 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보내놓고 이번에는 남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아까는 여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카트가 좋아요. 카트는 항상 이렇게 갈매기 표시야.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이제 어제 수원 갔다 왔는데 그 여사님이 안세진인 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카트에서 알았다 하더라고. 이 딱 춤출 때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여기서 알았다 하더라고. 이 카트가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여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카트를 이렇게 이게 순간적으로 탁 거는 게 이때 여성한테 크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여자님인데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만 어차피 뭐 이거 보니까 뭐 제 솔로 방송이 엄지가 더 많이 나와 춤추는 거는 엄지가 10개 넘기 힘든데 제가 막 이거는 엄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20개 넘었어. 어제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엄지는 이게 막 그래서 어제도 그 수원에서 만난 여사님이 춤보다도 이거 재밌다고 자 8번 말, 8번 말. 꺾는 말에서 기초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이 상태가 됐는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좀 불편하거든. 이때는 안세진이 그 10, 이렇게 도는, 이렇게. 카트.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의외로.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들어가면 1번 발을 두 번 하는 거예요. 1번 발, 1번 발. 그 다음에 5번 발. 8번 발. 그 다음에 꺾는 발. 자,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슬로우를 하면 서비스로 이렇게. 오른발. 그래서 돌려놓고 카트. 이렇게. 그래서 돌려놓고 카트.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5번 발. 그래서 제 얘기는 안세진 12개 발만 아니면 되게 기술 배기가 좋아요. 뭐, 오른쪽으로 보냈다. 뭐, 여자 지나가면 치다. 이게 근력적으로 필요가 없어. 손잡고 5번 발, 8번 발, 12번 발, 그죠? 이렇게 해서 7번 발, 다시 7번 발 뽑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자를 이렇게 보내면 여자가 돌다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남자가 한 번 들어가고, 남자가 빠져나가. 그럼 여기서 좋은 점은 이제 훅갓이. 이렇게 훅갓이 칠 수가 있어요. 훅갓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대로 보내는 거, 나가는 거, 그대로 카트 쳐서, 돌려서. 쳐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1번 발은 진짜 중요해요. 1번 발은 못하면 지금같이 터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터널을 들어가는 자세가 1번 발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1번 발이 그래서 뭐든지 ABC가 중요하다. 1번 발 그래서 1번 발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1번 발에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돌리는 기술이 있어요. 여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어땠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1번 발. 또 이것도 또 1번 발. 그래서 여자 보내놓고 방면. 그죠? 다 1번 발로 해서 지금 마지막 발만 이렇게 도는 발. 1번 발만. 그래서 1번 발이 안세진이 한테 기초발만 아시면은 삽입 댄스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 아버님들한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발에 목숨 것이더라고. 이거 한 번밖에 더 쓰겠어요? 그죠? 또 써봐. 그러면 만약에 묵힌한테 이거를 뭐 이렇게 되겠지만 세 번 이상 쓰면은 서로 어지럽잖아. 서로 어지럽. 근데 1번 발은 10번 써도 재밌어. 자, 1번 발. 그죠? 여기서 또 1번 발. 다시 또 1번 발.
또 1번발 또 1번발 또 1번발 또 1번발 이 정도만 할게요. 어때요? 1번발 다양하잖아. 그래서 이 기초 발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억 연습을 안 배우고 자꾸 아빠한테 국어책 읽는 거 똑같아. 그 기억을 알아야 국어책을 읽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래. 그래서 저는 12개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만 하시면은 제 거 많이 보고 오시면 여기 와서 우리 3시간만 딱 하시면 손은 1번만 해보시면 한 3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요즘 잡고 1번만 이렇게 또 1번만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똑같은 1번발인데 이게 동은 1번발 이렇게 1번발을 잘하는 거는 거저 먹기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제 형이 형님 나이 먹어서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1번발 또 요 손으로 1번발 또 요 손으로 1번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